자, 지금부터 허브를 이용한 간단한 샐러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중에서 바질은 토마토나 모짜렐라 치즈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재료를 넣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집에 있는 양상추가 되었던 아니면 상추가 되었건 어떤 것과 넣어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양상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쪽에 접시도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준비된 양상추는 깨끗하게 지금 씻어두었고 물기도 어느 정도 빼둔 상태인데요. 양상추를 자를 때는 칼은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칼이 닿은 부분은 검게 변하기 때문에 자,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아래쪽에다가 자, 먼저 깔아줄 거예요. 먹기에 좋게끔 손으로 뚝뚝 잘라서 깔아주면 되겠죠? 자, 양상추를 어느 정도 깔고요. 여기 어린 잎으로 같이 부분적으로 놓아줄 거예요. 자, 토마토는 컬러도 예쁘지만 바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료죠. 자, 이렇게 몇 개의 토마토를 잘라서 자, 반으로 자르셔도 좋고 크기에 따라서 4분의 1로 자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울토마토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큰 토마토를 슬라이스처럼 잘라서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죠. 청포도도 조금 넣는데요. 특별하게 청포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보다는 준비된 과일이라면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라도 편하게 넣으셔도 좋겠죠. 자, 오늘의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바질과 모짜렐라가 남아있는데요. 모짜렐라 같은 경우에는 카프레제를 먹을 때나 아니면 샐러드를 드실 때 보통 이렇게 잘라서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찢어서 먹으면 또 식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저는 이 모짜렐라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 결대로 이렇게 찢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두고요. 여기에다가 자, 미리 준비해서 세척해둔 바질을 자, 잎만 사용할 거예요. 자, 바질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떼내고 있는데요. 떼내는 순간 이미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키워서 쓰실 수도 있는데요. 바질은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잎이 부드럽지 않고요. 잎이 두껍고 뻣뻣해집니다. 만약에 바질을 내가 오랫동안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그냥 꽃 피면 아 예쁘다 하고 보시지 마시고 수확을 위한 바질은 꽃대를 빨리 따버리셔야 옆에서 계속해서 맛있는 새순이 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약간 바질도 같이 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바질이 잎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잎 자체를 이렇게 똑똑 뜯어서 쓰셔도 무방하겠지만 잎이 좀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몇 번 칼로 살짝 잘라서 얹어줄 거예요. 향기가 지금 이미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스만 뿌려주면 샐러드가 끝날 것 같은데요. 소스는 기본적으로 발사믹 소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발사믹 소스를 올리브 오일하고 약 1대 1 정도 넣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후추. 자, 여기 소스에다가 바로 넣기도 하고 위에다 살짝 뿌려주기도 하는데요. 소스에다가 바로 넣겠습니다. 후추를 갈아서 넣고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설탕을 넣는데요. 시럽을 넣으셔도 좋고 여러 가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만 건강을 생각하면 꿀을 넣게 되죠. 그런데 꿀은 꿀 자체의 풍미가 있어서 전체의 맛을 좀 흐트리기도 하기 때문에 맛을 생각하신다면 설탕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열심히 섞어줄 거예요. 여기에는 소스를 뿌리기 전에 약간의 소금을 더해주면 굉장히 맛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둔 소금이니 허브 소금을 조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뿌려주는 거죠. 너무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풍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올리브오일, 발사믹 소스, 후추 그리고 설탕을 넣었던 소스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자, 소스를 이제 뿌려줄 텐데요.
소스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